부부의 집이 시끌벅적합니다. 월동 준비의 시작, 김장날인데요. 단 둘이 사는데 사람도 많고 배추 양은 또 왜 이리 많은지. 웬만한 식당 저리 가랍니다. 내가 법적으로 하든지 비법. 여기 계신 분들 주변 주민분들이세요? 아니요. 가족이야, 가족이에요. 열심히 하신다, 이렇게 많이 하세요. 우리 20집. 거의 20집. 시댁, 친정, 형제, 자매가 다 모여 김장 중이라는데요. 이거 한 거의 300, 거의 한 400. 오늘 제일 바쁜 사람은 단연 안주인 희순 씨.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희순 씨 손을 거쳐 준비된 것들이라죠. 우리 아들이요. 간다고 아들이 오늘 왔어요. 김장을 오신 거예요? 네. 저기 겨울에 가족들 다 모여서 하는데 어제 밤에 왔는데 힘든 건 다 해놓으셨더라고. 그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또 각자 화장을 해서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다 돌아가시구나 하니까. 아, 그러고도 우리가 이제 시골로 들어와서 농사를 다 지니까 이럴 때는 한 번씩 모이지 모일 기회가 없잖아요. 아이고, 이거 밑에까지 손이 안 들어가네. 팔 기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. 아들 들으라고 한 말 같은데 아들은 요지부동. 팔 긴 사람이 해야 된다는데. 되게 이 고도의 기술과 연륜과 노하우가 필요한 거라서. 아이고, 핑계죠, 핑계. 근데 이 집 남자들이 이런 거는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가지고. 다른 집들은 남자가 다 안 되는데 이거 밑에 손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. 아버님이 이런 거 한 번도 안 도와주세요? 안 해요. 지금 요번에는 또 저 공사까지 겹쳐서. 명색이 가족 행사인데 시댁, 친정, 형제, 자매 다 불러놓고 너무하다 싶습니다.